컬투쇼 특별 초대석. 아, 이분들이 드디어 완전체로 컬투쇼에 또다시 와주셨습니다. 네. 야, 그야말로 저랑 같이 좀 잡지 말아주세요. 좀 따로 잡아주세요. 저랑 낯빛이 너무 차이 나서 저는 시멘트빛인데 이쪽은 정말 블링블링 빛이 나는 샤이니 연유 김인호 태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열정 열정 사랑케 얘기하는 거죠? 어, 예. 어, 왔다 갔어요 이미. 열정 열정 이미 컬투쇼 왔다 갔어요. 최고야. 아, 요새 기분이 아주 그냥 잘 따라해가지고 네. 네.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인사부터 할까요? 네. 네. 어떻게 인사할까요? 한번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샤이니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이니 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 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거 피식 대학부터 한번 하고 가요 그러면. 피식 대학 어떤 걸로 한번 할까요? 뭐 본인 잘하는 거. 저 잘하는 거요? 그 자리에 이렇게 네 명이 딱 앉아있다 몇 개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재준이에요. 재준이 이것도 있고 컬투쇼는 내가 장악한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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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와 잘하네 잘 됐구나 애들이 잘 됐어. 잘 됐어 네. 애들이 너무 잘 됐죠. 자 최혜린 씨 왔다 왔다 샤이니 케이팝 기강 잡으러 와우 서유은 씨 어서 와 샤이니 난리가 났어요 게시판이. 네, 오유빈 씨 끄아 이게 채팅 어떻게 친 거야 끄아 아응 아응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왔어요 글자가. 고나연 씨 아 너무 좋아 주체가 안 돼 게시판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 최은희 씨는 지금 보는 라디오로 민상 오빠 두 별 커 보인대요. 아 그다 찍지 말라니까요. 조금만 잡아요. 이거 지금 나오는 거죠? 예, 나오, 예. 아니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유민상 씨 뒤에 앉아 있잖아요. 네. 제가 뒤에 있는데 이렇게 목 뒤에 더블 패티가 계속 나와가지고 야! 야! 너무 걸렸구나. 신경 쓰여서 하필이 왜 또 짧게 자르셔가지고 우리는 요 뒤쪽에 이게 따로 이렇게 네. 이게 뭐 물주머니 같은 거 차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아~ 비슷하게 네. 네. 더블 패티가 하나 있어요. 보여줄게 자자자 여기 있어 네. 여기 있어요. 와. 맛있어 맛있어. 2018년 6월에 출연을 했었고 그동안 네. 네. 2년이 넘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민호도 진짜 오랜만이다. 네. 태민이를 제외하고는 저희 이제 군대에 이제 다녀와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앨범 준비해서 어제 이제 22일로 저희가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어때요? 네? 사실 저희가 오랜만에 2년 6개월 만에 나오는 앨범이기도 하고 좀 준비 기간도 정말 오랜 기간 준비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제 공개가 되고 저는 잠을 어제 못 잔 거예요. 이게 오랜만에 나온 것도 있는데 뭔가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좀 긴장되고 설레더라고요.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긴장이 이렇게 된 앨범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네. 데뷔 앨범이 더 제일 긴장되는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게 더 긴장됐어요. 와. 네, 그래서 어제 좀 잠을 설치고 오늘 좀 약간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래요. 네. 온유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적응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샤이니였지만 한 2년 반 정도 춤을 안 추다 보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미리 와갖고 여기 플로어에서 춤 네. 연습을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혹시라도 틀릴까봐 몸을 좀 흔들고 있더라고 보니까. 네 맞춰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보셨네 또. 네. 네. 그러니까 보고 있었어요 계속. 재민군 네. 어때요?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멤버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제 슬슬 안 봐도 되지 않나라는 시점이 벌써 오는 것 같아가지고. 지겨워요. 네, 지겨워요. 지긋지긋하고. 아니 사실 자꾸 괴롭히더라고요 저를 이 9일 라인 민호 형이나 키 형이 이렇게 괴롭히는데 키 형은 자꾸 뭐만 하면 토 달고 제가 뭐만 하면 시끄럽다 그러고 잔소리를 그렇게 네. 하고 저는 아니잖아요. 민호 형은 혼자 사비로 명품 가방 들고 온 거 봐봐요. 아니야. 이 형이 갖고 나왔어요 내 거를. 이 형이 갖고 나왔으면서 자기 건데. 제 건데. 아무튼 아, 키가 들고 나와서 네. 갑자기 스타일리스트한테 내놓으라고 얘기거리 만들라 그랬구만 네. 일부러. 네. 그래서 또 만들어야죠 또. 그리고 민호 형 같은 경우는 저의 뭐 정신 개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내 운동을 같이 데리고 가서 저를 그렇게 괴롭혀요. 아직도 군인 정신이 그냥 꼭 몸에 배어 있는 모양이네. 해병대 다녔거든요 네. 또. 해병대 나왔고. 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운동을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하는데 자꾸
이왕 하는 거 좀 그 시간 안에 열심히 하면 좋은데 자꾸 약한 소리를 해가지고 아. 제가 아니. 그 시간만큼은 진짜 제대로 시켜주려고 그랬던 거 같아요. 해병대죠. 잘못 걸린 거죠. 잘못 걸린 거죠. 해병대가 좋은 게 뭐야 무슨. 그래 자꾸 운동하고 나서 좋다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 좋다 말면서 어, 이러면 안 돼. 벌써 그거 나오면 그거 나오면 안 돼. 아주 돼. 아주 된단 말이야. 아 좋다 이런 거 가는 거 아니야. 좋다 그러고 아,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자 중요한 건 이제 정규 7집입니다 이거. 네. 네. 홍보, 야 홍보하시죠. 야 드리세요. 여러분 홍보 좀 해주세요. 네. 네. 타이틀곡은 돈콜미고요.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준비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했죠? 이렇게 넘 넘기네. 넘기네. 저희가 원래 예전에 이렇게 약간 산뜻한 거 많이 하고 아니면 좀 센 노래라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센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랑 안 할래 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의 히스테리컬한 그런 모습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돈콜미를 들으시면 아 이런 음악도 되는구나 네. 이거를 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느끼 곡이? 근데 사실 이렇게 저희 샤이니다운 노래도 리스트업 돼 있었는데 다른 이런 산뜻한 노래들은 그 전 앨범이랑 좀 이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공백기를 좀 가지고 오랜만에 나오는 건데 또 정규 앨범이고 이러니까 좀 힘이 있는 열정을 다 해보자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노래가 좋다 나쁘다를 떨어서 돈콜미를 들었는데 완전 열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네. 어쩌구나 키가 네, 완전 너무 진짜 잘해요. 근데. 민수 씨 연락 한번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진짜 돈콜미는 정말 묵직한 한방이 있는 네. 묵직한 네. 한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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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희가 다 같이 픽을 했습니다. 아 저도 네. 들어봤는데 기존 샤이니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보면서 매니저가 틀어주더라고요. 샤이니 오늘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네. 열일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열정. 우리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매니저는 저 바빠가지고 저게 제가 못 틀어줬어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이게 어제 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예. 아직 못 들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여기서 들으면 되죠. 놀래려고. 아, 예. 예. 오늘 듣고 놀래면 되죠. 네. 예. 아유, 네. 미안해. 이거 근데 앨범에 네. 빨간색 봉투 들어 있는 거는 뭐 들어 있어요? 구성품. 네. 아, 진짜? 네. 포토카드. 아, 네. 포토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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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내 이런 진짜 전화 카드 들어 있고. 같은 거. 전화 카드 들어 있다고? 네. 아, 근데 공중전화 쓸 수 있는 거? 되는 건 아니야. 되는 건 아니고. STST. 네. 약간 네. 그런 컨셉으로 해 가지고. 되는 거 있어도 지금 공중전화 카드가 거의 없지 않나 지금? 공중전화가 많이 없죠. 네. 공중전화 많이 없죠. 네. 타이틀곡 후보가 뭐 여러 개 있었다면서요? 네,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곡이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왜 입김이 제일 셌나요? 근데 이 네. 노래는 저희가 타이틀곡이 다 애매하다 이랬을 때 SM 보석함에서 이렇게 나온 노래여 가지고 거의 이제 뭐 직원분들도 저희도 네.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만장일치였어요. 네. 그리고 이수만 선생님 너무 좋아하셨던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원래는 그 보아 선배님, 이제 보아 누나의 타이틀 후보곡이었어요. 아 보아 씨의 네. 타이틀 후보곡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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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노래게? 네. 네. 원래 저희가 키를 낮추고 이제 부른 거죠. 아.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어제 앨범 나오고 보아 누나도 연락이 왔어요. 앨범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좋고 역시 돈콜미는 그룹이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케이 또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또. 솔직히 보아 누나가 있으면 저희한테 안 오는 곡이었으니까 그렇죠. 먼저 픽을 했었어요. 뭔가 또 보아 누나에게 감사함을 또 이 컬투쇼를 통해서 예, 전달합니다. 아 네. 그래 그래. 네. 아 자 그럼 그 엄청난 노래를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아영에서도 안무를 살짝 보여줬다는데 네. 컬투쇼에서도 노래 나갈 때 살짝 좀 여기서 스테이지에서 살짝 보여주시면 네, 많은 네. 많은 네. 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오세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노래 나가겠습니다. 샤이니의 엄청난 신곡입니다. 자, Don't Call Me. Check this out, y'all. I don't want you back, don't call me. I keep saying next time and I'm saying your life. Ow! 깊어진 밤 집요하게 벨이 울려 It's your calling 고집스럽고 지독하지 그게 바로 너 Stay cold 너 쉽게 포기 못해 그 성질 버리지 못해 온종일 내 이름만 섭취해 내 흔적들을 찾아 핥아대 내 아침을 망치곤 해 그 패턴은 뻔해 관심 꺼줄래 I know where you came from 그대는 나의 shawty 사라져줄래 shawty Don't think about cold
빛을 보고 있네. 넌 못 맞겠지 집착뿐이겠지. 나처럼 다른 사람 없을 거니까. Don't call me. 미쳤어 넌. Don't call me. You don't know you. Waste my time. Don't call me. 느껴봐 넌 착각. Don't call me. When I hate you call. 끝났어 너의 love. I'm gonna save my love for the next call. Sorry, the number you have called has been disconnected. Yeah. 아, 전곡을 다 쳐줬어요. 죄송한 게. 난 1부분만 하실 줄 알았는데. 야 미쳤다 진짜 노래. 죄송한 게. 와우. 아, 원래 원곡을 네. 완곡을 다 주실 생각이셨던 거예요? 없었는데 별 생각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최초 공개 진짜 어디서 어디서 끊기도 애매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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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최초 공개인 거죠 지금? 완전 그렇죠. 최초 공개. 안무 풀 버전의 최초 공개.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네. 야. 이거 깽깽이 다리 이거 춤 이름 있어요 혹시 다리 이거? 진짜 원래 다 내렸다는 거. 너무 내가 춤도 좀 깽깽이 다리가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그럼 이거? 근데 아직 춤 이름을 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다리 한참 엑셀 밟는 춤이냐고 하는 사람 있다고요? 엑셀 밟는. 아, 네 저희가 그 얘기 몇 번 나왔었어요. 엑셀 밟는 거 같다고. 아 네. 그것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엑셀 춤. 아 엑셀 춤. 어 한쪽 다리만. 있어 보인다 엑셀 춤이. 네. 브레이크 춤보다 엑셀 춤이 낫다. 맞아요. 네. 멈추지 않는다. 네. 네. 엑셀. 와우. 네. 지경혜 씨. 많이 났어. 진짜 미쳤네 오저 다리. 와. 어떤 다리죠? 자 한번 네. 하나씩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장우진님이 보내주셨어요. 와 대박. 리얼 핵 멋져요. 좋아요. 비슷한데요. 형아 장우진 내 군대 진짜, 후임인데. 진짜 장우진 목소리가 돼. 네, 아, 진짜 그죠? 장우진 내 군대 후임인데. 어떤 느낌이죠 그럼 목소리가? 장우진처럼 읽어. 저기 성악병이어가지고. 와 대박 리얼 핵 멋져요. 이렇게 해야지. 주혜진 씨가 또 보내주셨어요. 완전 멋져. 이렇게 원곡은 칼트 씨가 처음이. 그렇지. 그러니까 목이 많이 상해지면서 문자를 그 이름처럼 예상해갖고 목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잠깐만 이 브리아나 씨는 어떻게 샤보가 안무는 항상 옳차. 좋았다. 하이 브리아나. 브리아나 씨. 안녕하세요. 브리아나예요. 대박이다. 샤보가 안무 겁나 좋아요. 아, 문자 있는 것도 재밌는데 이거. 브리아나 킬. 문자를 마지막으로 전 4부로 넘어갈게요. 2부요, 2부. 아, 2부요, 2부. 2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자 특별 초대해서 우리 샤이니가 함께 뭉쳤습니다. 이제 2부의 문을 열게요. 예. 샤이니가 항상 이렇게 볼 때는 저 방청객들이 항상 있었을 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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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네. 약간 좀 허전하긴 하죠. 허전하네요, 네. 진짜. 허전한 그래도. 네. 네. 자 동컬미가 지금 반응이 전부 장난 아니다고. 안무도 안무지만 노래 자체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컬투쇼 와서 사연 읽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원유가? 사연 읽
어 그랬나요? 아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 광고 읽고 싶다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광고 읽고 아 제가 아 아니요. 제가 요즘에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그 어.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뭐 아. 사연이나 이런 어. 거 읽으면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라고 아.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모실게요. 아. 사연 집품 명품 그 수요일 코너나 이런 거. 어, 너무 좋죠. 어 그래서 네. 사연 읽고 계속 원룡 뭐 국수 너무 좋아가지고 예전에 많이 좋아요, 했었으니까. 네. 네. 성대모사 해가지고 하는. 네네네. 네. 아. 태민 군도 이따가 광고 읽고 가세요. 저는 광고를 읽고 싶어요. 예. 일동제약. 아, 광고 읽고. 아, 예. 저번에도 박 JYP가 오셔갖고 아, 네. 이게 소원이었대. 그래요. 아, 진짜요? 그거 읽고 갔어요. 그래요. 아, 저도 그거 읽고 싶어요. 자. 7892니까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자, 깍! 깍으로 시작했어요. 깍! 샤이니 컬투제 맨날 맨날 나오면 안 돼요. 안 되면 샵 1077 50원이라도 외쳐줘요. 오~ 아, 이거 녹음하고 가는 걸로? 오, 좋습니다. 와우. 그러면 제가 샵 1077 하면 50원! 네. 이거, 이거를 네 분이 한번 지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각자의 톤으로 해가지고 네. 여러 명 있는 것처럼. 네. 자, 가볼게요. 자,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라 너희들은 누구니? 우린 샤이니야. 스펀지밥이 한 명 와 있는 스펀지밥이 무슨 소리 낯설하지 말랬지 형.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네. 제가 잘 두고두고 써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다 좋다. 자 김하얀 씨. 요거는 우리 김하얀 씨 목소리로 민호 씨가 좀 읽어주시죠. 아 좋네요. 네, 네 김하얀 씨. 돈콜미 듣다 보니 내가 다 잘못한 것 같고 그냥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하게 되는 노래. 하얗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네. 원래 좀 검해서 안 되네. 약간 이상해. 네. 마지막 말로 살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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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가사가 네. 그렇구나. 돈콜미 뒤에 넌 미쳤어 넌 이런 가사가 있구나. 네 맞아요. 네. 이거 시도해보고 싶은데 이 다음 문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 네. 네 해주세요. 0606님이 보내주셨어요. 돈콜미가 제 2의 링링동이라는 얘기 알고 계신가요? 돈콜미 하루 종일 외치고 있어요. 실패. 이거 뭐 기계야? 예, 공룡님이시길래 네, 기계음처럼 야, 한번. 네. 여기 냉정한 곳이야. 네. 정글이야 정글. 김은정 씨는 키가 왔군요. 김은정 씨, 여유 있어 보이는 무대 역시 샤인이네요. 너무 반갑고요. 어릴 적 친구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설정이에요? 김희애 선배 설정이라고. 밀고 있거든요. 이건 뭐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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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선물. 선물. 네네네. 이거 가지고 하나씩 골라. 오케이. 네. 읽고 나서 선물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 김은정 씨 거예요. 이건 김은정 씨. 김은정 씨. 김은정 씨. 친구. 이게 뭐예요? 항문이 뭐예요? 예? 제대로 뽑았어요. 항문 클렌저와 티슈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니 하필이면 야, 뽑아도 그러니까 요새 야, 이거 저희 동콜미가 약간 좀 오해를 받거든요. 동콜미 얘기해서 잘 뽑았네. 옛날에 똥꼬맹이 그런 거 있을 때 아니 하필이면 이거를 네. 네, 너무 기분 네. 좋겠는걸요. 그러니까. 야 뽑아도 진짜 잘 뽑았다. 수고한 거예요. 축하합니다. 네. 네. 너무 재밌네. 이거 재밌습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이 안에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추천만 보고 있는데 항문이 한 바가지 있는데요, 이 안에? 비율이 그래요. 한 개가 아닌데요? 비율이 그래요. 잘 뽑으면 더 잘한 거 좋은 것도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럼. 자, 태민 하나 누가 읽어줄까요? 공인사위님이 보내셨습니다. 아, 컴백 축하해요, 샤이니.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데뷔했는데 저 얼마 전에 대학교 졸업했어요. 똥꼬미 대박. 초등학교 5학년 때 샤이니가 데뷔했는데 대학교를 졸업했대. 네, 나이가 그럼 24 정도 된 거예요. 선물 드립시다. 네. 네, 대학교 졸업할 때 축하 선물 선물 드릴게요. 오케이. 대학교 졸업 물 나오셨네요. 물이에요. 네. 물 없어요. 롬. 네. 근데 아까도 그 저희 보면 그렇게 오래된 친구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네. 많이 든다고 네. 하셨는데 느낌 있죠. 근데 지금 한참 뭐 인터넷 많이 하고 커뮤니티에 뭐 글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어쨌거나 저희와 청춘을 함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시간을 보낸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컬투쇼도 네. 지금 15년 이제 16년째 넘어가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듣던
있던 친구들이 이제 저희도 성인이. 연생 때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재밌어. 같이 가는 거죠, 뭐. 네.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 걸출 네. 시작할 때 태어났거든요. 아. 와. 네. 동갑이에요, 걸출조랑. 우와. 중학교 3. 중3. 와. 또 중학교 키웠어. 그래서 그렇게 돼가는 상황인 거죠. 야. 팬들 중에 꼭 기억에 남는 팬들 좀 있어요? 예, 이렇게 가끔 이제 보면은 같이 나이가 들면서 같이 이제 우정을 느끼는 팬들이 있는데. 네, 처음에는 사실 데뷔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벽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확실히 그렇지, 처음에는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반말 같은 것도 서슴없이 하고 뭔가 사이도 뭐 좀 막 그렇게 막 네. 막 이렇게 제가 사리면서 대하지도 않고 서로서로 편하고 하고 싶은 그렇지, 얘기하고 네. 또 응원하고 찐 우정인 것 같아요. 사랑해주고 네, 그렇죠.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저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유학 간다고 울면서 편지를 이렇게 주셨던 팬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근데 돌아오신 거예요. 유학 갔다가? 네. 그러니까 되게 몇 년 만에 네, 돌아와서 다시 오랜만에 뵌 팬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활동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저도 한 분 기억 남는 분이 이 저희 데뷔 초 때부터 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저희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계셨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안 보이셨어요. 저희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많이 받아 제가 편지를 하나씩 다 읽었는데 진짜 제일 두꺼운 편지가 한 장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뭐지 하고 좀 각 잡고 읽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보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안 보시던 그 팬이 네,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육아에 전념하시느라고 애기 결혼 사진이나 애기 사진이나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거에. 근데 제가 가까이서 응원은 못하지만 멀리서 계속 응원하고 있으니까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맞아. 그 말에 제가 열심히 활동 계속 해야겠다 더 응원을 받았습니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분도. 네 지금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자 좀 보내주시면 혹시나 듣고 계시면 네. 맞아. 선물 쏘겠습니다. 네. 민호 군. 예, 제가 쏘는 건 아니지만 컬투쇼에서 네네네. 네. 그리고 좀 또 하나 멋진 소식은요. 네. 우리 그 유민상 씨, 김민경 씨가 결혼을 하면 샤이니가 네. 축가를 불러준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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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축가 불러본 적이 없다면서요? 연예인 결혼식. 연예인 결혼식은 저희가 한 번도 없어서. 네. 1호가 되는 거예요. 1호, 1호. 아, 1호가 될 순 없어요. 다른 의미로 1호가 될 순 없어요. 다 준비됐어 지금. 네. 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죠? 네. 준비 아주 잘 돼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인공은 관심이 없는데. 네. 아니 주인공이란 말 하기 싫어. 주인공 인정. 인정을 하시네 자연스럽게. 아니. 네. 자 이채은 씨가 또 우리 온유한테 빙의가 됐네요. 아 네. 오빠들 나 두 살 때 데뷔했는데 나 벌써 중3이야. 와 중3이야. 중3이 뭐가 저렇게 걸걸해요. 아니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죠. 판소리 하시니까. 예 먼저 네. 이렇게 좀 성숙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국악하시는 그래요. 분이에요. 예 네. 네. 그렇죠. 국악한데. 아하. 선물. 두 살 때 데뷔한 네. 중3. 선물. 자 온유 선물. 뭐가요? 네. 선물. 자, 스팀 세차. 스팀 세차. 스팀 세차권. 아버지 드리면 되겠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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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중3이신데.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지금. 네. 2044님이 군필돌 여전히 일찍 일어나집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 근데 일찍 잘 때나 얘기지 요즘에는 늦게 자가지고 맞아요. 좀 많이 돌아왔어요. 네, 네. 많이 돌아왔어요. 순식간이죠. 순식간이죠. 아시죠?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민호군은 그래도 해병대니까 조금 오래 갔을 것 같은데. 근데 전 한 달 정도 갔어요 그래도. 한 달 넘게는 가더라고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두 달째 딱 넘어가니까 바로 늦잠 타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늦게 자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는 시간은? 시간은 근데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한 7시간, 6시간, 7시간 딱 그 정도 자면 몸에 딱 좋더라고요. 이것도 2044. 자, 네? 그 제가 방금 읽은 거예요. 이게. 선물. 아, 선물. 오케이. 제발. 또 뽑으면 안 된다. 좋은 거 나와라. 유산균. 와, 한 번도 뭐가 중복된 적이 없어요. 그게, 그러네. 아무리 많아도 나온다니까 단계. 아, 윤주희. 네. 윤주희는 누가? 태민이가. 제가요? 네. 아, 키키. 아직 공기 빠지기 전에 치명적인 척 미비찍을 때 누가 제일 힘들어했었나요? 되게 나쁜 분인가 봐요. 네. 되게 악당 같은 느낌이네요. 윤주희가 주희라는 네네 그렇네요.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그 사실 온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적응을 하는데 조금 애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이미지 씬 찍을 때 책을 들고 찍었단 말이에요. 네. 자꾸 책으로 머리를 때리질 않는다. 뭐 아, 할 게 없으니까 민망해가지고 처음에 책을 쳤는데 할 게 없으니까 머리를 치다가 나중에 던지더라고요.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요즘에 뭔가 어디 나가가지고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말을 진짜 못하겠고 그런 게 생겼어요. 아. 네. 자, 그 선물 하나 주세요 이번. 네, 선물 한번 뽑아주세요. 좋습니다. 윤주희 씨. 뽑아주세요. 네. 악랄한 윤주희 씨에게 아, 내가 했죠. 악랄한 윤주희 씨. 충분히. 왁싱 나왔네. 왁싱 상품권. 왁싱 상품권 최고다. 반짝반짝 매끈매끈. 아, 네. 다르다. 드디어 목격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1589님. 자, 요거 2019년 10월쯤에 고기 먹으러 갔다가 민호 오빠 우연히 봤어요. 배우 지인분들이랑 같이 계셨는데 저희가 고기 먹다가 민호 오빠를 보고 고기 맛을 순간 잃었습니다. 와. 정말 정말 인사하고 싶었는데 군 복무 시절이라 혹시 불편하실까봐 그저 바라만 보고 눈이 삼아 드렸습니다. 샤이니 스펙 동컬미 사랑해요. 와. 오, 기억나요? 배우분들이랑 누가 나와서? 배우 지인분들? 누구? 고기 누가 나왔을 땐가 봐. 2019년이면은 일병 때인데 언제지? 재작년인가 벌써? 예. 아이고 기억은 안 나겠다. 예. 예. 어, 아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배우분들이면은 뭐 예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뭐. 네. 그렇지만 네. 네. 예. 선물이나 뽑아주세요. 네, 선물 뽑아드리겠습니다. 맞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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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또 고기 얘기해 주셨으니까 바로 치킨 고기 맛을 느끼셨으니까 왜 네, 치킨 맛 나온 느끼시라고 거야, 네, 네, 다행입니다. 자 이거 누가 읽어줄까요? 키씨가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8312님이 키오빠의 군악대 복무 아주 초반에 현충원에서 같은 부대에 있는 가족 면회 보러 갔다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당시 12년 샤이니 팬 인생에 처음 본 거였는데 너무 떨려서 겨우 한 한마디가 CG 같아요. CG 같아요. 참나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태민 사랑해. 저 태민이 어머니 아니세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현충원에서 그 뭐 복무를 하시죠? 제가 현충원에서 복무를 해가지고 흑석동에 아니면 동작구, 네, 동작구 현충원에서. 아 동작구에. 네네네. 그렇구나. CG 같았대요. 나 그 기억 나는 것 같은데.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CG 같아요. 네.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태민이 팬이지만 선물은 키가 줍니다. 네, 왁싱하세요. 왁싱하세요. CG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네. 와. 네. 5205님. 네. 옛날 스쿨 오브 락에서 노원구의 모 여고에 가서 교복 입고 꽁트 찍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 학교가 제 모교입니다. 맞아. 오빠들이 입은 교복이 입고 싶어서 그 고등학교에 들어왔던 일이 오랜만에 생각나네요. 와. 진짜 옛날. 이거 저희 2008년 네. 때. 스쿨 오브 락 2008년. 이거 되게 대프로입니다. 네. 와. 네. 3년 전. 옛날에는 그 스쿨 오브 락이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약간 강당으로 다 모여 이러면은 이제 뛰어가고 좀 학생들이 다 기대하고 우리 학교 오는 거 아니야? 뭐 네. 우리 학교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맞아. 네. 아, 이거 좋은데. 자, 이것도 네. 하나 뽑아 주시죠. 그래. 이거 네, 제가 뽑겠습니다. 네. 물어보신 거죠? 이제 그분도 고정. 저번에 하셨겠죠. 지금 시간이. 외식. 외식 상품. 제대로 뽑았어. 제대로 뽑았어. 외식이야. 다양하게 들어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나는 아까 네. 전 아까 그 키군이 항문만 들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진짜 그냥 한 바가지 들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잘 피해 갑니다, 그래도. 신기합니다. 네. 야, 김지성 씨 거 원유가 읽어 볼까요? 네. 해병대 서울 수복 행사에 민호 오빠가 MC를 본다고 해서 오빠잖아. 남자가 아니에요. 좀 저기면 쳐다보고 좀 하세요. 미리 좀 쳐다보고 설정을 하시라니까. 네. 민호 오빠가 MC를 본다고 해서 지방에서 4시간 걸려서 버스 타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팬들이 엄청 많이 몰려서 행사 진행하시는 군인분이 몰려드는 인파에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진정시켰던 기억이 나네요. 건강하게 전역해줘서 고마워요. 서울 수복 행사에 네. MC를 봤구나. 네, MC를 한번 봤습니다. 와, 오락가락했네요. 네, 오락가락했네요 정말. 근데 그때 제가 군복무 했을 때였는데 근데 진짜
이 외부 이런 노출이 없었는데 처음 했는데 많은 팬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 약간 군복무원 힘을 많이 얻은 날이었어요. 네. 아니 키는 뭘 그걸 다 뽑고 앉아 있어요? 예, 항문 공만 제 한 손 가득 들어와요 지금. 골랐는데 이거 그걸 왜 골라? 네. 아니 이렇게 많은데 아직까지 왜 한 번밖에 안 걸렸나? 하필이면 제가 처음 뽑을 때. 네. 선물 드립시다. 뽑아. 선물은요? 외식. 외식. 축하드립니다, 김지성님. 아, 요거 기억난다, 맞아. 삼촌이군요. 네. 펄투쇼 하면 키소라 아닌가요? 아~ 뒤에 나오고 있지? 아, 여기 난다, 여기 맞아요. 아, 보로미 분도. 네, 아, 대박이 키트였죠. 너무 대박이었어요. 네. 아, 이때 부캐가 처음 탄생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키소라 부캐가 처음 나왔었죠. 네, 네. 더 머리를 언제 한 번 더 돌아와주세요. 좋다, 좋다. 아, 펄투쇼를 아, 위해서. 많이 길었죠. 네, 그때 많이 길었네, 진짜로. 아니, 심지어 입대도 하기 전인데 저렇게 그쵸, 짧게 그쵸. 했었네. 머리를. 일단 옆으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노래 불렀을 때. 보리부. 네. 아, 착장까지 딱 세트네. 네. 어? 아, 그때는 너무 웃기다. 뭐 전체적으로 부캐라는 말이 있기도 전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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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아요. 부캐 시초네. 4년 전이니까. 어. 맞아요. 3년, 4년. 네. 일단 광고를 빨리 듣고 와서 마무리를 네. 좀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투쇼 2부를 아 요거. 요거를 태민이, 요거를. 태민이, 태민이. 아, 저 제 시간 아 기다렸습니다. 2부에요 2부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2부 써 있는 거. 네. 어 여기 있다. 네. 어 컬트 2시 탈출 컬트쇼 2부는요 에듀윌, 노랑통닭, 자담치킨, 닥터피엘, 셀로닉스, 맘스터치, 동서식품, 시내침대, 고려기프트,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제공입니다. 깔끔하네. 오, 오, 잘했어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아 왠지 이렇게 네. 자, 샤이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세희 씨. 어, 샤이니 보고 있는데 샤이니 앨범이 도착. 행복해. 와. 아, 네. 아 오, 역시 오리지널을 들으니까 좋네요. 네. 네. 그렇지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아,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어, 아, 양세희 씨 선물 하나 주세요. 어, 선물. 아, 뽑아 주세요. 양세희 씨 네. 앨범. 네. 지금 예약 주문하신 분들이 이제 도착하는 그런 게 도착이다. 네. 아, 진짜 네. 도착했어. 네. 네. 그래서 태민이 뽑았습니다. 부대찌개. 부대찌개 선물. 네. 부대찌개. 부대찌개와 함께 돈콜미 네.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Don't call me, don't call me. 2044님 야, 네. 다른 오빠들 광고도 듣고 싶은데 나 아까 태민이 읽었던 거 네. 네. 그래갖고 전격 저희가 지금 합의를 봤는데 말이죠 3부 우리 상품 소개하는 거를 네. 샤이니 멤버들이 번갈아가면서 읽어주고 가시겠다고 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여기 네. JYP도 상당히 이 상품 소개하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 근데 생각보다 태민이가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네, 네. 잘했어요 네. 3부에는 설정하고 하는 거니까 네. 웃기게 더 웃기게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럼 읽어주세요 전주영 씨 거 전주영님이 기범이 남아서 한혜랑 일하고 오자 이 형 또 나와요 네. 지금 이제 몇 달째 저희랑 네, 하고 고정 있어요, 고정으로 아무튼 저 양반 가는 데마다 있어요 요새 네, 요새 저 형이랑 네, 저 형이랑 넉살 형이랑 랩 빼고 다 하거든요 요새 넉살도 저번까지 넉살이었어 네. 우리가 저는 그래도 지금 앨범이라도 나와서 다행인데 저 형이랑 저랑 약간 희극인 사주가 있어가지고 있어 네. 예능 욕심이 많아요 네네 네, 욕심이 네. 한가득이어가지고 네 저희 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형 이번 주에 봐야 되는데 아. 네. 네. 자 공식적으로 일단은 마무리는 여기서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케이. 아, 네. 계획도 얘기 좀 공식적으로는 네네 네, 어, 저희 오랜만에 돌아온 정규7집 돈콜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활동 이제 제대로 시작하니까 본격적인 활동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컬트쇼도 많은 그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노멀하게 끝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뭐 따르게 끝낼까요? 아니요. 열정 열정 이거 그 마지막엔 노멀로 해야 돼요. 네. 네. 끝 인사는 너무 저희가 앞에서 저지러 놓은 게 많아서 이렇게 좀 주워 담았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아, 감사드리면서 네. 동콜미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새 앨범도 다 들어주시고 다운 받아 주시고 스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짤이 없었죠. 상품 소개가 좋아서 지금까지 컬트쇼에 남아있다는 게. 커피 한잔 할래요. 자, 샤이니와 한해까지 지금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다 같이 컬트쇼 상품 소개 최준 버전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이대볼까요? 자, 다시 할까요? 까꿍. 치킨보다 맛있는 치킨 컬트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꽃배달 전문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 MBS 프리미엄 빌리백스. 진짜 못한다. 한해가 제일 시간에 지금. 잠깐만, 이 형이랑 저랑만 한 사람 산악회로 할게요. 자, 너 해봐. 피부 시간을 거스른다. 벤튼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지바이어 이용권. 건강한 습관 AN12에서 항문 전용 클렌저. 가슴 시리도록 시원한 역전 할머니에서 매장 이용권 열정 열정. 자, 형 이거 해. 이걸로 해. 다음 거. 모두의 행복 에바돈카츠에서 에바돈카츠 외식 상품권 열정 열정. 건강한 장을 위해 정관장에서 알파 프로젝트 장건강 열정 열정. 잠깐만, 너는 최준이야. 종합에서 개요 VCLC에서 피부 건강 이상균 열정 열정. 1인 보쌈 싸움의 고수에서 혼밥 가능한 외식 상품권 하나. 갑자기 근손 이말랑 간장 게장에서 국내산 연평도 간장 게장. 오태식이 해바라기 치킨에서 속이 후련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열정 열정. 3부 광고. 자, 거쳐 3부로 또 하시는 분들. 네. 컬트쇼 3부 도움 주신 분들. 메리츠 화재, 코지마 안마 의자, 삼성화재 다이렉트, 요한양행 지르텍, 자코모,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고려기프트, 동성제약 정로한 제공입니다. 예, 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러 에러 에러.